고기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유광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부산 해운대구 제송동에 나와 있는데요. 이쪽 바로 옆쪽에 간바지가 굉장히 유명하고 오래된 식당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직접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이 식당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부산 해운대구 제송동에 위치한 88 간바지입니다. 이곳은 부산에서 30년 이상 된 노포식당으로 신선한 육회와 특수부위 구이용, 안거미와 낙엽살이 유명합니다. 부산하면 꼭 가봐야 하는 고깃집들이 있는데요. 바로 양대창과 안거미를 잘하는 집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식당은 어떤 장점과 매력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상호명이 간바지인데요. 간바지가 말 그대로 토시살입니다. 이제 뭐 안껌이라고도 부르고 간바지 이제 지방에서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이제 간바지라는 상호명을 달고 이렇게 장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 곳인데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전화드리고 왔는데 내부는 투박하고 전형적인 오래된 식당 인테리어에 테이블은 10개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이모님 여기 몇 년 됐어요? 엄청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34년밖에 안 됐어요. 이모님께서 업장이 얼마 안 됐다고 그러는데 33년 됐다고 합니다. 요즘 33년이 얼마 안 된 식당이구나. 한 50년은 돼야 돼요? 아 센스가 너무 좋아요. 일단은 여기 메뉴판 보여드리겠습니다. 33년 된 업장이고요. 88 간바지, 88이 말 그대로 88년도를 의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안껌이, 낙엽살, 육사시미, 육회, 주류 있고요. 일단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소고기집이든 돼지고기집이든 3인분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한우하고 육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고 하네요. 낙엽살 한우고. 가격대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일단 안껌이하고 낙엽하고 섞어서 3인분 먹을 거고 그 다음 육회 이렇게 먹도록 할게요. 오늘 같은 날 사시미도 못 먹나 봐요. 생고기. 그지? 월요일하고 목요일만. 아 이거 느낌도 이런 거 이런 느낌 너무 좋아. 이런 게 진짜 옛날 식당 느낌이잖아요. 네. 아 이런 거 너무 재밌다. 돌판입니다. 옛날 곱창집에서도 나오고 소고기집 좀 옛날 집들에서 이런 돌판들 많이 쓰죠. 참고성은 이게 단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심플하네요. 김치 직접 담은 김치인 것 같고 그 다음 마늘하고 고추 쌈장 끝. 그리고 구운 소금 이렇게 있네요. 기대됩니다. 이 식당도 야, 마스크 빼자. 첫 번째 주문한 메뉴는 한우 육회입니다. 200g 기준 3만원으로 가격대는 조금 있는 편이지만 당일 도축 생고기를 판매하고 하루가 지나면 육회로 돌려서 판매하기 때문에 육질에서 찰기가 넘쳤고 육색 자체가 적잣빛으로 굉장히 신선했네요. 부위는 뭐예요? 이거 한박 우둔. 우둔. 육색이 딱 봐도 되게 신선해 보여. 자 여러분 육회가 나왔습니다. 육회는 우둔 부위를 사용하고요. 이쪽은 이제 당일 도축한 생고기가 있어요. 하루가 지나면은 이제 당일 도축한 생고기를 판매를 못하니까 그거를 이제 육회로 판매합니다. 고기가 육색이 어둡고 굉장히 찰기도 있고 신선해 보였는데 여쭤보니까 딱 도축한 지 하루밖에 안 된 거라고 하네요. 아 육회 겁내 신선하네요. 일단 그냥 한번 맛 한번 봐볼게요. 아 간만에 우둔 진짜 신선한 거 딱 본다. 아. 사진만 찍고 해볼게요. 맛있다. 아 고기 찰기가 느껴집니다. 일단은 양념은 달콤한 스타일. 왜냐면 이쪽이 밥집 개념 아니고 소주집 개념이다 보니까 약간 달달하게 했습니다. 입에서 녹아버리네. 야 죽인다. 아 안 되네. 오케이. 부산 왔으면 대산이죠. 달다. 아 맛있다. 자 육회입니다. 와 진짜 신선하다. 두께도 약간 두툼한 스타일이에요. 육회가 아주 얇게 가늘게 써는 게 아니라 약간 도톰하게 약간 무생채 정도? 그 정도 두께. 먹었을 때도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씹는 맛 있어줘서 좋고 아래쪽에는 배가 있는데 저으면은 이제 배에서 물이 생기니까 그냥 이 상태로 이제 이렇게 먹으라고 하네요. 요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아, 이 우둔 부위 쪽이 숙성이 조금 되면은 산미가 좀 강해지거든요. 근데 그 우둔의 단점인 산미가 없습니다. 깔끔한 맛에 식감도 부드러우면서도 약간의 씹는 맛 딱 좋아요 아주. 추가로 구이용 안거미와 낙엽살을 주문했습니다. 고기는 한입 크기 얇게 커팅된 스타일에 숙성은 따로 하지 않은 비숙성 신선육이었습니다. 육회부터 먹고 예. 역시 돌판이다 보니까 기본 우지 이제 소지방이 나옵니다. 소지방이 녹으면서 코팅이 되면서 고기가 달라붙지 않게끔 해주고 그다음 고기의 고소한 맛도 같이 이렇게 이제 느낄 수 있게끔 해줍니다. 예, 낙엽살.
아, 고기가 너무 신선해요. 네. 아, 여기는 신선함으로. 네. 숙성은 그냥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네. 바로 그냥 판매하시는 것 같아요. 돌판의 장점은 열 보존율이 되게 좋아요. 대신에 숯불보다는 느끼한 맛이 조금 더 강하고 순맛이 없다는 거. 이제 그 정도가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거 얇은 고기들 구워 먹을 때는 되게 좋습니다. 빨리빨리 고기도 있고 소주 부르는 맛, 그런 맛이 날 거예요 이제 먹으면. 아, 이게 포인트구나. 이모가 꺼내는 게. 몇 가지 또 배우고 가야겠네 여기서. 저 구운 소금 살짝 톡톡톡 해주는 게 또 매력 포인트네요 이게. 지금 시간이 9시 반입니다. 여기가 10시에 마감인데 딱 커트라인 맞춰가지고 와가지고 손님들 딱 다 나가고 약간 접대 받는 느낌. 원래 피크타임에는 절대 이렇게 접대를 받을 수가 없는데 이모님께서 또 구워주시겠네요 또 직접. 이모님께서 고기 구워주는 방식이 조금 달랐는데요. 대부분 센 불에 고기 겉면을 바짝 구워서 먹는 게 원칙이지만 이곳은 고기만 먹는 것보다 고기와 곁들여 먹는 궁합을 포인트로 잡아서 약간 촉촉한 상태일 때 마늘고추 쌈장을 올려주었고 바로 돌돌 말아서 파절이 위에 올려주셨네요. 이렇게 하나씩 올려가지고 돌돌 말아서 딱 그 싸먹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다. 네, 이렇게. 요즘 말하는 마이야르보다는 싸먹는 맛으로.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파무침이 너무 맛있네. 확실히 낙엽살, 이제 부채살 부위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얇게 커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건 이게 너무 잘 어울려요. 별거 아닌데 잘 어울려요. 이 파절이하고 딱 먹었을 때. 오늘 이모님께서 필살기 다 보여주신다고 하네요. 아, 좋다. 너무 좋다. 아, 이제 이모님이 구워주셔가지고 포인트를 딱 정확하게 아시는 것 같아요. 고기가 푸석하지가 않아, 얇은데도. 아, 맛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부산은 시락국이죠. 부산에선 시락국이라고 부르는데 시래기국이고요. 이쪽은 약간 다르게 했어요. 쑥도 들어가 있고 멸치도 갈고 들깨도 들어가 있고 먹었을 때 굉장히 녹진합니다. 진한 맛. 단맛도 없어요. 집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끓인 그런 국 느낌입니다. 젊은 사람들 입맛보다는 약간 이제 이쪽 단골분들, 예, 좀 나이층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딱 그런 맛. 다음 올려진 부위는 토시살입니다. 부산말로 안거미살이라고 부르고요. 소에서 유일하게 한 덩이 나오는 내장 쪽에 위치한 특수 부위입니다. 대구 쪽이 주먹시, 그다음 약간 포항 쪽 라인이 간바지, 그다음 오리지널 부산이 이제 안거미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번에 딱 정확하게 이제 알고 가네요 제가. 이쪽도 토시살은 숙성이 돼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그냥 신선해요 고기 자체가. 먹고 마지막에 딱 힘줄이는 데만큼 이렇게 또 이렇게 토시살 굽는 스틱들. 일단은 요거는 살짝만 그냥 참기름 찍어가지고 먹어볼게요. 그냥 본연의 맛 한번. 아, 맛있어. 아, 얇은데도 기가 막히게 구워주시네. 너무 맛있다. 아까 구울 때 보시면은 살코기 쪽은 더 익어버리면 푸석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접어가지고 위로 올리시고 그 다음 아래쪽 이제 힘줄만 더 있게끔 이렇게 약간의 스킬을 가미를 하시네요. 이쪽 김치가 정말 맛있습니다. 구워질 때 딱 맛있을 수밖에 없는 딱 그 정도 익힘이 딱 묵은지가 돼가지고 맛있습니다. 자, 요 느낌. 아, 부드럽다. 네, 이모님이 구워주시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육회 굉장히 신선하고 지금 고기들 나온 것들 신선한 고기들은 보면은 발색이 선홍색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적잣빛이거든요. 네, 그때가 이제 숙성이 아닌 딱 진짜 신선한 생고기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시간 지나버리면은 색깔이 바뀌거든요. 여기는 마무리 볶음밥 먹어도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필수 코스일 것 같은 느낌. 아, 일단 웬만해서 김치 맛있는 집들은 그냥 거의 맛집입니다. 고깃집 고기 신선해야 되는 거 기본이고 김치 당연히 맛있어야 됩니다 진짜. 그런 집들은 웬만해서 잘 돼요. 그런 요소들을 아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운대구 제송동에 위치한 팔팔 간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우선 이곳의 장점으로는 업장의 고기 회전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도축일에 가까운 신선한 고기들의 깔끔한 맛을 느낄 수 있었고요. 이모님께서 추천해주셨던 고기와 잘 어울리는 밑반찬들과 함께 싸먹는 궁합에서 이곳만의 매력 포인트들을 즐기면서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모님께서 연기가 최대한 안 나게 구워주셨지만 그래도 식당 특성상 연기가 옷에 배이는 점은 어쩔 수 없었고요. 개인적으로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한쪽 면 정도는 조금 더 센 불에서 바짝 구워 먹었더라면
훨씬 더 풍부한 감칠맛을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신선한 고기에 소주 한잔하기 아주 좋은 식당이었고 이곳만의 고기 먹는 방식도 배울 수 있어서 부산까지 내려와서 좋은 경험했던 식당이었습니다. 지금 딱 먹고 나오니까 10시 커트레인 딱 찍고 지금 간판 불 꺼뒀습니다. 소소하고 정있고 그런 느낌들, 오래된 식당들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들 있잖아요. 요즘 같은 고깃집들 대부분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두툼하게 썰어가지고 크리스피하게 익혀서 먹는 거, 그런 느낌인데 이쪽은 조금 관점이 달랐던 게 얇은 고기다 보니까 반찬들과 같이 싸 먹었을 때 그런 포인트들, 그런 것들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88 간바지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